미추홀구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제1회 주거복지대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8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성과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미추홀구는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